본방 변기쟁이. 저항이란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아니요. 방해하는 성질, 그러니까 전기에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것이죠. 그럼 전기에서는 저항이 클수록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성질이 커지는 겁니다. 네. 저항은 전기에서 필요 없는 존재일까요? 반대로 생각해보죠. 저항은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저항이 클수록 좋은 점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해보죠. 저항은 전류 흐름을 방해하죠? 네. 그런데 저항이 클수록 좋은 것도 있어요. 뭐가 좋을까요? 모르겠어요, 잘. 생각해보세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실 수 있도록 정답은 마지막에 공개하도록 할게요. 네. 저항을 표시할 때는 R로 하고요. 단위는 옴이라고 있습니다. 그럼 저항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볼게요. 전류가 흐르는 전선을 보면 굵은 전선, 얇은 전선이 있습니다. 굵은 전선을 넓은 터널로 보고요. 얇은 전선을 좁은 터널로 봐요. 좁은 터널은 차가 한 대가 겨우 나갈 수가 있어요. 좀만 운전을 잘못하면 차 옆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좁은 터널을 갈 때는 천천히 나가죠. 근데 넓은 터널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그죠? 그럼 넓은 터널은 더 빠르고 잘 흐르죠? 네. 뭐가 좋겠어요? 넓은 터널. 빠져요. 넓은 터널입니다. 저항도. 전선의 단면적과 저항이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죠. 즉, 단면적이 클수록 전류가 잘 흐른다고 저항값이 작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전선의 길이는 어떨까요? 모르겠어요. 전선을 사람들이 달리는 달리기 트랙으로 봤을 때 네. 10m 달리는 사람과 100m 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쪽이 더 힘들고 느릴까요? 100m. 맞아요. 전류도 그래요. 짧은 거리일수록 빠르게 지나가지만 길수록 지쳐서 차 안 돼요. 그만큼 저항이 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선의 길이도 저항과 비례하는 겁니다. 전선의 길이가 클수록 전류가 잘 통하지 않아요. 달리기 트랙처럼 기니까요. 이해가 돼요? 네. 그러면 전선뿐만 아니라 모든 재료에는 고유저항이란 성분이 있어요. 이것을 줄여서 고유저항이라고 하는데요. 고유저항의 표시는 로로 읽고요. 단위는 옴메타라고 합니다. 고유저항 로는 저항의 비례함으로 철보다 보리 같은 고유저항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저항을 결정하는 것은 고유저항, 단면적, 길이는 이해가 쉽죠? 네, 길이가 제일 쉬워요. 그럼 저항값을 작게 해서 전류를 잘 흐르게 하려면 고유 저항값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고 아까 좀 굵은 전선이었죠? 네. 굵은 전선을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전선의 길이가 짧아야 되겠죠? 달리기 트랙이 짧아야 좋죠? 이렇게 사용하면 저항값을 작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처음에 말한 게 있어요. 저항값이 클수록 좋다는 게 있다고 그랬어요. 저항값이 클수록 좋은 게 뭘까요? 모르겠어요? 그것은 네. 저항값이 작을수록 좋은 것은 전기가 잘 흐르는 거죠? 네. 그러면 저항값이 크면은 전기가 안 흐르는 물질이 좋겠죠. 절연체라고 절연장갑을 만들어요. 전기가 흐르는데 손으로 대면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근데 절연체가 저항이 높은 절연체 장갑을 끼고 만지면 전기가 흐르지 않죠. 그러면 네. 안전하겠죠? 네. 이런 절연체용으로 사용하는 값에는 저항값이 클수록 좋습니다. 물어볼 게 있습니다. 장갑을 끼고 전선 코드를 이렇게 하면은 전기가 안 통하고 안 죽습니까?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오빠.